요즘 아이들에게 존경하거나 아니면 동경하는, 닮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가 물어보면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가수가 되고 싶다라고. 그렇게 되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이들이 TV를 보면서 또 대중매체를 접하면서 매일매일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이 아름다워 좋아 보이기 때문이죠. 거울에 비춰진 자기 모습, 실제 자기 모습, 자기의 실력, 그런 것은 개의치 않고 그냥 보기 좋으니까 바깥의 것을 보고 판단하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을 먼저 헤아릴 때 내가 정말 좋아하는, 동경할 수 있는, 바랄 수 있는 그 대상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새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양옆에 달려진 강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구원해보라고, 자기 자신을 구원해보라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를 지금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의 죄, 내가 우리들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것은 내가 잘못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죄의 인식이 이 우편에 달린 강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사람 예수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에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 강도가 예수를 동경하고 예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정말 자기 인식, 자기 죄의 깨달음이죠. 어떻게 예수를 내가 사랑하고 예수를 동경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출발은 바로 나의 죄를, 나의 부족함, 나의 더러움을 깨달을 때 그 순간 바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예수님, 정말 우리들은 예수에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이 삶의 무게, 짓눌린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에게 나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함을, 그 완전함을 맛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매일매일 삶에서 나의 죄를 깨달아 그 부끄러움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 아니면 감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씻어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에게로 가, 예수를 알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함을, 영원함을, 생명을 얻어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